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9월 7일 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주말에 상당히 흔들려서요.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0.67% 상승, 코스닥 1.48% 상승하면서 코스피 20일 다시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직전 고점 다시 돌파하는 랠리 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한 반면에 개인이 강하게 사줬고요. 선물을 외국인이 지금 마감은 366개약 매도로 놉니다만 장 초반에 1500개 가까이 매도했다가 다시 1500개 매수, 그리고 마감 시에는 1000개 정도 매수 우위였는데 결국은 마감은 366개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이 상승 방향이라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외국인이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잘 빠지지 않는 것 같다 라는 판단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여타 아시아권도 지금 보면 약세 흐름이거든요. 오늘 보시면 중국도 1.87% 하락이고요. 니케이도 0.50% 하락으로 약세 흐름인데 유독 우리나라가 강합니다. 자, 이것이 동학 개미의 힘 때문에 강할까요? 아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외국인 선물입니다. 선물을 사주면 올라가고요, 선물을 밑으로 매도하면 빠집니다. 자, 현물을 좀처럼 외국인이 잘 사주지 않는 상황에서 선물을 지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버팅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현물도 매도하고 선물도 매도한다면 그냥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외국인의 기조가 현물은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기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큰 폭의 흔들림 없이, 뭐 여기 구간을 큰 폭이 아니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상황에 비해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라 하자면 셀트리온 삼행제가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오늘 마무리 됐습니다. 셀트리온 원숭이 시험에서 감염 초기 24시간 내에 바이러스 다 소멸했다 라는 소식도 있고요. 트룩시마가 여기 나와 있죠. 미국 최대 보험사 가운데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선호 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호재들 때문에 상당히 오늘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전략은 30만원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고 빠르게 여기 위로 60일 위로 31만원 2만원 위로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그래야만 추세 다시 복귀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맞아요. 그죠? 내일 추가로 더 강하게 이 60일의 저항권 30만 6천원, 30만 8천원 정도 여기 상황을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를 추가로 상승하면서 해내야만 다시 상승 추세 복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다시 조금 주춤거리면서 밑으로 처진다면요, 당분간은 박스권 29만원과 31만 6천원 정도의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다. 내일 상당히 중요하겠죠. 오늘 재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런 상황이니까 추가로 더 상승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무너진 60일짜리 10만 5천원권 위로 강하게 추가 상승해야만 추가로 상승 랠리하기가 용이하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권 권역인 123,000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제 상승 추세 다시 복귀거든요. 자, 일단은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진단키트에서는요 수젠텍이 FDA 승인 얻으면서요 상한가 점 상한가 가버렸습니다. 자, 이 DGC 가지고 있는데요,
좀 반등하다가 밀렸습니다만 추가 매수였습니다. 다시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60일과 120일의 지지권이니까 그렇게 접근해 봤고요. 자, 오늘 5G가 상당히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RFHIC는 8%대 급등. 자, HFR도 15%대 초강세 보이는 5G 섹터. 그리고 그린 뉴딜의 두산 퓨어셀 상한가 같습니다. 자, 최근에 그린 뉴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국 SNC도 11% 상승. 자, 이거는 상당히 강하게 갔다가 CS윈드는요 몇 퍼센트? 야, 12% 아 20% 갔죠. 이게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종가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죠? 1%대로 상당히 강하게 밀렸습니다. 이거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매도 반드시 했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유니스는 거래 정지 됐고요. 너무 강하게 올라가서 OCI도 관심 있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2차전지 섹터는 조금 조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LG화학이 20일을 훼손하는 듯한 3%대 하락, 오늘 좀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부 축소를 하려고 지금 상당히 고민하다가 일단 넘어왔습니다. 일단 넘어왔는데요, 내일 반드시 빠른 재반등이 필요하다. 만약에 처지면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자, 시장이 그래도 양호하게 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카드 한 장 더 보겠다 하면서 버티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삼성 SDI도 2%대 하락. 자, 삼성전자 수주 소식, 5G 수주 소식 넣으면서요 1.6% 상당히 강하게, 1.6%를 강하다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20일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매수, 여기 매수, 그 다음에 여기 매수, 여기 매수, 여기 매수, 여기 일부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 그리고 추가 매수. 자, 여기서 또 매수. SK하이닉스는 추가 반등 82,000원권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일단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도 좀 약세 흐름입니다. 네이버는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광고 뜨거워 하는 부분 이슈가 좀 있죠. 네이버 4%대 강하게 밀렸습니다. 카카오도 덩달아 2.4% 하락입니다. 오늘은 언택트 쪽이 비교적 약세입니다. 그죠? 그와 반면에 조선주도 또 상당히 강한 모습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조선주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아직까지 별로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추세 전환하는 거 보고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자, 그리고 증권주 중에 한국금융지주, 이게 오늘 19%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강세 보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자면 시장이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다, 모멘텀이 있다. 왜냐하면요, 섹터별로 강하게 올라가는 테마가 형성된다 이겁니다. 그죠? 좀 올라갔던 언택트 쪽은 조정을 좀 비교적 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바톤을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조선건설, 그죠? 이런 종목군들이 바톤을 이어받는다 이겁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이번주 목요일까지는 외국인의 포지션이 상방향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일단은 주요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인 관계로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잘 챙겨보시고, 미국 선물이 지금 현재는 하락폭 축소하면서 다우 선물은 보합권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상황이라든지 미국 선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만기일까지는 폭락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 만기 때 억지스럽게 미국 대비해서 만약에 끌어당긴다면 만기 후 폭풍은 날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약세에 대비해서 그리고 아시아권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 보여서 다행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베리 마치. 닥터케이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